안녕하세요. 좀 오늘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너무 많은 정말 너무 거분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서 몸둘바를 모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많이 많이 힘이 됐고,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저한테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모든 지인분들 한분한분 진짜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정을 해보았어요. 여기에서 1년 더 일하면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이 끝나면 혹시나 이제 태국으로 살러 오시거나 태국에서 좀 오래 여행하시거나 일하러 오시는 지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태국 생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태국 남부에 살고 있는 저의 아주 주관적인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많이 응원과 힘을 받았으니까 저도 여러분께 무언가를 드려보고 참.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꿀팁이야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태국 남부에서 살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하시면서 막 이것저것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거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쇼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여기 오시면서 짐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좀 아껴드리고자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우선 한국에서 꼭 챙겨 오시면 좋을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즘 같은 상황에 제일 필요한 것은 우선 마스크예요. 마스크. 저도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덴탈 마스크예요.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있지 않고 그냥 덴탈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직업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더운 곳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으로서는 그런 마스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한국에서 이런 마스크만 쓰다가 와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도 마스크는 꼭 챙겨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마스크, 이렇게 생긴 마스크. 그리고 KF 90몇, 80몇 이렇게 높은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진짜 덥거든요. 그런 거 쓰면 진짜 덥고 피부에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꼭 이렇게 KFAD로 비말 차단만 되는 것도 충분해요. 여기 분들이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택시 많이 타실 거예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도 일단 바퀴랑 뚫려 있고 그 많은 차도에서 오는 그 차들의 매연들을 그냥 다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마스크는 꼭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옷. 한국에서 생각하실 때 태국은 사계절이 여름이니까 계속 너무 더우니까 태국에 여름 옷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옷 별로 안 가지고 왔거든요. 태국에서 사면 되니까 거기 여름 옷 많이 팔 테니까 그래서 별로 안 가져왔는데 네, 여름 옷 많이 팔아요. 뭔 개소리야! 근데 한국 사람 체감 더위와
태국 분들, 현지 분들의 체감 더위는 다른가 봐요. 아, 이건 정말 제가 너무 힘든 부분인데, 한국에서 제가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인가? 근데 여기 와서는 진짜 더워요. 태국 분들이 춥다, 뭐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너무 덥거든요. 이게 옷에서도 나타나요. 쇼핑을 하면 저는 정말 얇고 막 진짜 하늘하늘 막 팔랑팔랑한 옷을 입고 싶거든요. 더우니까. 근데 그런 옷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약간 봄 가을 옷의 두께, 좀 면이지만 좀 도톰한, 좀 뻣뻣한 면의 재질로 반팔 또는 민소매의 옷들이 많아요. 쇼핑하면서 저도 시원한 옷을 계속 찾았는데 그런 옷이 진짜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태국 분들은 더위를 잘 안 타는 분들이라서 이런 옷도 그냥 입을 수 있다 예요. 근데 저는 못 입겠어요. 저는 정말 못 입겠어요. 아니 자, 여름 옷은 정말 너무 더워서 만들어낸 그 재질의 옷들을 많이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그런 걸 사기 진짜 힘들어요. 다음! 저의 그 언박싱 영상 참고하셨을 수 있겠지만 좀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꼭 챙겨오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혹시 오토바이를 탈 줄 아시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한국에서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국제 면허증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진짜 특히 방콕이 아니라면 오토바이가 없으면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오토바이가 있다면 진짜 좋고 혹시 뭐 오토바이를 뭐 사서 타지 않더라도 막 하루나 뭐 며칠 이렇게 렌트하는 것도 가능하고 비싸지 않아요. 차라리 렌트하는 게 낫거든요. 국제 면허증, 특히 오토바이 면허증은 꼭 챙겨 오시는 게 좋고 오토바이 운전할 줄 모르신다면 그냥 아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태국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하지만 운전하실 수 있으시면 국제 면허증은 필수입니다. 다음! 음식! 음식 진짜 많이 챙겨오시려고 하실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한식 재료들 거의 다 있어요. 고추장, 된장, 심지어 쌈장, 떡볶이도 있고 김치는 당연히 있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비고 종갓집 이런 거 김치도 많이 있고 그냥 챙겨 오실 건 부피 작은 즉석 식품, 레토르트 식품, 즉석 국이나 덮밥 뭐 이런 것만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있어요, 진짜. 다음! 그냥 제가 여기에서 지내면서 얻게 된 생활 팁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은 뭐 한국에서 쓰시던 거 가지고 오시겠죠. 오래 지내실 분들은 유심칩 사서 사용하실 거고요. 보통은 좀 오래 계시는 분들은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서 태국 번호도 개통해서 쓰시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하나 좀 이렇게 하실 때 꼭 데이터 무제한, 인터넷 무제한으로 해서 사시면 쓰기 진짜 편해요. 공용 와이파이가 되게 많이 잘 되어 있기는 해요. 보통 어디를 가나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다 있거든요. 근데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와이파이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저희 외지인들은 어디를 가나 지도 켜야 하고 가는 방법 찾아야 하고 그래 불러야 하고 하니까 인터넷은 아무데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싸요. 그리고 통신사 프로모션마다 또 기간마다 가격이 달라져서 뭐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유심을 산 그 기간에 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한 달에 300바트로 인터넷 무제한 사용하고 있고 통화하는 비용은 계속 이제 충전식이에요. 선불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인터넷 무제한을 사용하시면 메신저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만 있으면 굉장히 돈을 아끼실 수 있어요. 많이 비싸지 않아요? 다음!
이건 저희 집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좀 당한 것에 대한 건데 학교에 동물이 살아요. 쥐가 살아요. No, no. Nope.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긴 연휴 기간에 있었는데 그 연휴 기간 동안 다녀갔어요. 제 자리에 있는 물병을 갉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갉은 물병 틈새로 물이 막 새요. 뚝뚝.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 알코올 있는 거 다 갉아놔서 망쳐놨어요.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롯맨이라는 건데 이거를 놓으면 그 냄새를 싫어해서 작은 동물들이나 벌레들이 안 온대요. 근데 그것도 마트에서 판대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롯맨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나프탈렌하고 냄새도 똑같고 옆에 조그맣게 나프탈렌이라고 써있어요.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게 나프탈렌인데 그 표지에는 막 벌레 못 오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서 사서 놔봤어요. 저희 집에도 화장실에 놔보고 학교 제 자리 주변에 이제 제일 많이 놨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다녀간 흔적이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제가 집에 화장실에도 한 개를 넣었는데 화장실에서 가끔 보이던 조그만한 개미들이 갑자기 안 보여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벌레들이 진짜 못 오나 봐요. 그런 역할을 크게 하나 봐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롯맨 메모 여러분 메모하세요. 롯맨. 혹시 저처럼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아무 마트나 가셔도 돼요. 롯맨을 찾으시면 돼요. 롯맨. 다음! 세탁에 대한 건데요. 태국 남부는 일단 우기 아시죠? 1년 중 반이 우기고 우기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빨래를 해서 보통 밖에 넣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안 마르기도 하고 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서 매연이나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밖에다 빨래를 넣으셔도 사실 많이 털어야 하고 먼지도 좀 많이 묻어요. 그래서 혹시 태국에서 세탁하실 때 빨래방 가서 건조기로 건조까지 다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세탁기만 사용하신다면 건조하실 때 실내에다가 건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습기 제거를 위해서 에어컨은 조금은 켜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그리고 태국에서 음식 같은 거 주문하실 때 좀 팁인데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태국에서도 아메리카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이완을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달지 않게 해주세요. 시럽 넣어주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요. 약간 태국 분들이 디저트나 음료 같은 거는 정말 단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디저트들이 다 달아요. 엄청 달아요. 우리 한국에서 아메리카노 사면 보통 안 달잖아요. 전혀 시럽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시럽을 넣는 게 디폴트. 그러니까 정말 순수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마이완을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태국 남부는 특히 솜땀 같은 거 드실 때 남부의 솜땀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은 굉장히 맛 들이 아주 강해요. 진짜 강해요. 그냥 솜땀 주문하실 때 그냥 보통 솜땀이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매울 수 있어요. 태국 분들도 잘 못 드실 정도로 진짜 매운 솜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조금만 덜 맵게 해주세요 또는 안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덜 맵게 해주세요는 pet need noi 가, 안 맵게 해주세요는 my pet 가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말씀드리는 태국어는 정석이 아닐 수 있고 FM이 아닐 수 있고 아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태국 남부에 하디아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팁이다, 태국 남부에 맞는 팁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려요.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런 생활 팁 같은 거, 생활 속 어떤 것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주변에 물어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